좋은 생각입니다. 문도 이렇게 배고프다 싶으면 문을 한번 뜯어서 드셔보십시오. 아, 문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문을 만들어 볼까요? 하지만 문을 잘못 먹을 거면 문도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네요. 일단 간편하게 일단 집을 만들려면 누구나 쉽게 아늑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뭐하세요 카메라맨? 들어가야 되나요? 보세요. 네, 네.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집을 만든다면 누구나 쉽게 아늑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만들고 난 뒤에 누구나 쉽게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하게 되는 법칙이 있기 마련. 긴급 상황. 예. 용암이 있잖아. 운석이 떨어졌다. 운석이 떨어졌어. 그리스는 어떻게 이 난관에 헤쳐나갈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운석이 떨어져서 이렇게 용암이 흐를 경우에는 운석이 하나 더 떨어진다. 빵. 베어그린스 씨, 혹시 TNT도 먹을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죽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아니야? 뱃속에서? 이건 정말로 위험한 선택인데. 야, 뱃속에 터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아, 아이스크림 슈팅스타가 먹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잠시만. 뱃속에도 한 번 배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어요?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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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십시오. 이런 거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쉽게 TNT를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뛰어볼 거예요. 집이 다 탔는데? 순간, 결국은 집이 결국 다 타버리고 말았군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 이 뜻이군요. 좋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볼까요? 아니! 가령, 저기 보십시오. 표 보면 있습니다. 저 뽑으면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지만, 하지만 오늘은 제 단백질 원이죠. 따라오십시오. 절대로 표범한테는 조심스럽게 뛰어가야 돼. 절대로 시끄럽게 뛰어가나, 그건 불이 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뛰어가거나 그런 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여기 있다! 이 자식! 가만히 있어 너! 자식, 어디 갔어? 도망갔어. 역시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표범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고민을 해야겠어. 굉장히 작은 소리 했는데 가끔 이제 새로운 동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침 여기 표범이 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도망가고 있군요. 이번엔 살금살금 뛰어가면 됩니다.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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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도 표범을 잡아서 씨앗이 나오고 맙니다. 이 표범 속에서 나온 이 씨앗. 이 씨앗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먹을만한 음식 중 하나. 여러분도 이 씨앗을 함부로 두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뭐가 올랐죠? 버프가 지금? 방금 재생 버프가 올라왔습니다. 오. 여러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또 해가 지고 있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정
정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뛰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간 다리를 삐끗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스턴트맨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능숙하게 조심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접지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표범대가 있습니다. 저기 수컷 표범과 암컷 표범은 지금 생식기를 지금 아니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에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암컷의 경우에 굉장히 소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어이! 마침 좀비가 있군요. 좀비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는 몬스터지만 우리 같은 스턴트맨의 경우는 이런 좀비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비를 잡을 경우에는 좀비 고기가 나오는데요. 오, 진짜 맛없겠다. 이 햄입니다. 진짜 맛없겠다. 진짜 더럽게 맛없게 생겼다. 아, 마침 좀비가 또 하나 있군요. 자식. 안돼, 좀비가 너무 많아. 신호등 지키는가 봐. 메론맛. 신호등 치킨이다. 지금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잠시만 카메라 좀 꺼보시겠어요? 먹은 척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식중독 약 들고 왔어요. 없구나. 아이, 어쩌지, 이거? 아이고, 무서워라, 이 자식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우연찮게 이렇게 햄을 드실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는데요. 정말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토르란 이수건 베어그리스. 잘못했어요. 선트맨도 가끔 쉴 때가 있는 법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야, 왜 내려갔어? 돌밖에 없었나 내가? 잠시만. 인기남이잖아. 잘못했어요, 제발. 크리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활을 얻었죠? 잠시만. 혹시 아까 먹은 크리퍼 활, 크리퍼 팔 먹을 수 있나요? 크리퍼 다리. 네, 크리퍼 다리. 경우에는 일단 크리퍼는 일단 굉장히 TNT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먹어야 돼. 자연스러워. 살려줘!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드시고 한 번씩 먹여주고 싶군요. 정말 먹여주고 싶네요. 혹시 이 CD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서태지 CD인데. 서태지 CD요? 네,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이 음반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굉장히 맛있는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샘바이스텝! 사실을 몰라! 다음날 소그리스를 또 찾아뵈었다.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좀 상쾌하게 잔 것 같군.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새로운 하루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럴 수가. 침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은 침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끼를 해결한 수어 그리스였다. 아, 맛있게 먹었구만.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마침 거미가 있군. 거미도 생각보다 괜찮은 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건드려볼 만한 양식입니다. 한번 핫 자식! 핫! 아! 뭐? 어, 여기 거미 다리를 지금 얻었는데요. 거미 다리 또한 굉장히 맛있는 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워!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렸는데. 자, 사다리도 사다리. 먹을 수 있나요? 사다리요. 보통 사다리는 사다리도 쉽게 여러분도 많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고픔을 반 칸씩 채워주기 때문에 사다리는 굉장히 맛있는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카메라도 한번 드세요. 마침 고인 멤버 아니 소가 있군요. 오. 소는 굉장히 괜찮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소 또한 쉽게 함부로 소 조심조심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마치 암살하듯이 헛자! 헛자! 암살이다 이 자식아! 오. 그렇게 이수건은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 뭐야? 일단 안녕하세요. 예? 구출 요원입니다. 아 구출 요원님 살려주세요 지금. 네. 이상하고 먹고 지금 이상해요 지금 이 사람. 몇 일째 여기서 묵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틀째 지금 아이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아 여기서 이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아 오늘 수어 그리스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달콤한 거 드릴게요. 달콤한 거요? 네. 달콤한 개뼈다귀. 네, 마지막 먹 물으면서 내 네, 가세요. 네. 여러분들도 쉽게 개뼈다귀를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개뼈다귀.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수월 그리스는 네 생존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